아니 아까 예. 오뎅하고 떡볶이 먹을 때 말이요. 예. 김치 먹고 싶었지. 아유, 김치는 저의 인생입니다. 딱 김치를 꺼내러 가자고. 산속에다 묻어놓으셨다는 얘기. 응. 산속에다가 묻어놨지. 야, 지금 이렇게 어두워지는데 김치를 꺼내러 곡괭이질을 하러 간단 말이죠. 네, 윤택 씨에게 맛보여주고 싶어서 이 밤에 산을 오르기 시작했는데. 오, 찬바람 엄청나다. 야, 근데 직진 15m. 꽤 깊은 곳에 두셨나 본데요? 직진 15m. 우리는 히말라야 원정대. 이야. 김치를 찾으러 히말라야로 올라간다. 그렇지. 위험. 아, 이쪽이에요? 네. 이 속에, 이 속에, 이 속에. 이 속에 있다고요? 와, 아, 이거 진짜. 몇 센치예요? 몇 센치? 60cm. 60cm면 이건데? 말이 60cm, 실제는 한 80cm 이상. 어! 근데 아니, 근데 파면 되는 파면 돼. 얼진 않았겠죠? 가만있어 봐. 아우, 안 얼지. 위에 걷어내면은 네. 속에는 그냥 흙이야. 검수, 뭐 움직인다. 그렇지, 그렇지. 그게 합판이야. 야, 진짜 깊게 묻어주셨는데요? 이 정도면 뭐 정말 금만큼 귀한 김치 아니에요? 와, 형님 힘 좋습니다. 아니, 일하시는 모습만 보면은 40대. 예? 아니, 근데 평상시에 이런 네. 작업을 네. 매일이다시피 하니까 그런 거지. 사부를 자 이제 제가 이제 잔반 처리 자 이제 나오세요. 야 60cm 중에 지금 절반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와 정말 꼭꼭 숨겨두셨네요. 이거 자연인 말고는 아무도 못 찾겠어요. 근데 형님 네. 꼭 김치 드셔야겠습니까? 그래도 남아 이런 중천금 아니야? 그렇지. 한번 맘 먹은 거 결실을 봐야지. 그쵸 뭐 이렇게. 이제 다 왔습니다. 예, 김치 먹기 조금 힘든 것 같은데 그래도 윤택 씨 조금 아이 많이 지친 것 같은데. 아이고 좋구나. 삽, 삽. 내가 깼네. 자, 여기를 여기가 얼었어. 근데요, 형님, 저 사실 김치 안 좋아해요. 아이. 지금 와가지고 지금. 이 정도면 김치를 다음에 드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. 예. 오늘따라 60cm가 6m처럼 느껴지네요. 그래 그래. 예. 자, 임무 교대. 내려오라 그래요? 예? 아니, 내려오라 그러는데 누가 내려오라 그러는데? 예? 아니, 헛것이 들려? 헛것이 들려. 뭐? 아, 저기 밥 차려 놨다고요?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. 엄청 배고파졌네. 아이고 윤택 씨. 김치죠? 그게 김치죠? 아유 이거 김치 크네 이거. 아이고 드디어 됐다. 자 윤택 씨 받아요. 예? 받아. 우와. 자 드디어. 아. 야. 진짜 고생하셨습니다. 아유 부탁. 그 정도 못해. 야 이거 한 방. 와 드디어 해냈잖아 이거. 된다고. 자 그러면. 윤택 씨 그렇게 먹고 싶어 했잖아 김치. 자 가자. 너 울지 말고 울지 말고. 내려가자고 이제. 그만 울어 그만 울어. 아 맛있는 거 사줄게. 자 그만 울고 가자. 와 이거 월드컵에서 우승한 거보다 지금 내가 더 기뻐인 거야. 마지막으로. 예. 요 판을 덮고. 예. 이제 내려갑시다. 자 갑시다. 드디어 다 파내고. 아우 힘 좋아 힘 좋아.